아니 어떻게 하면 성스러울 수 있는 거야? 나는 번식 활동을 해서. 얼마나 성스러운데? 잠깐만. 번식 활동. 진짜 팩트로 말했네. 하지 마. 번식 멈춰. 입장. 하이. 반갑다. 잘 지냈어 다들? 오늘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회원에게 쿠키를 쏴줄 예정이야. 오늘의 영어 회원 천재 우덕님 보고 레고 갑시다. 천재 우덕 잘 부탁해요. 지난번에 예고를 하긴 했지만 아이돌 아이로 예. 신내림 받은. 근데 장르를 좀 잘 알고 가야 돼. 이 세계물이야. 오늘 내가 가지고 온 웹소설은 네. 아까 말한 이 세계물이야. 성스러운 아이돌이라는 작품인데. 야, 성스러운 아이돌 대박이다. 아이돌이 성스러워. 아니 어떻게 하면 성스러워? 아니 어떻게 하면 성스러울 수 있는 거야? 너 나를 천박한 아이돌인가? 얼마나 성스러운데? 잠깐만. 너 이 성 다른 성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야? 성덕아. 어? 그래 일단 어떤 성인지 보자. 주인공의 이름은 램브러리야. 얼굴 나옵니다. 와. 저런 멤버랑 이제 한 그룹이 된다. 그냥 탈퇴해야 돼. 하지만 여기서 짚을 포인트? 뭐? 램브러리는 아이돌 멤버가 아니야. 저쪽에는 신이 딱 하나가 있거든? 레드린이라고 부르는 신이야. 그리고 이 신의 대리인, 대신관이 있어. 이 대신관이 램브러리야. 아, 어머. 대신관이 되려면 신성력이라는 게 필요해. 이 신성력이라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신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어. 기적을 행해. 신 다음으로 저쪽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인물이 이 잘생긴 램브러리야.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 이쪽 세계관이야. 악마도 있고 저 위에 레드린 신도 있고 사람들이 좀 기도하고 이렇게 대신관으로서 추앙받으면서 살던 램브러리. 어느 날 그의 앞에 비극적인 운명이 찾아와. 혼돈의 카오스. 도시 전체가 칠흑처럼 어두워졌고 땅 속에서 괴상한 괴물들이 튀어나왔다. 아, 무서워!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왔고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가 되어버렸다. 램브러리는 누군가 마왕을 소환했음을 직감했고 이 상황을 잠재울 수 있는 건 자신뿐임을 알았다. 목숨을 걸고라도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다. 마음먹을 램브러리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마왕을 봉인하기 위한 주문을 외우려는데 그런데 이때! 누군가의 음침하고도 꺼림칙한 목소리가 램브러리의 귓가를 스쳤다. 누구야? 누구? 어? 그렇게 하게 둘 수는 없지. 그럼에도 혼신의 힘으로 주문을 외운 램브러리. 얼마간의 정적이 흐른 후 주술을 마친 램브러리는 질끈 감았던 눈을 떴다. 그리고 펼쳐진 그의 눈앞에는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쌌네. 노래까지 할 줄이야. 그러니까 난 춤이라도 춰야 될 것 같아 이제. 음악 주세요. 눈을 떴더니 보지 못한 빛들이 자기를 막 비추고 있어. 이상한 옷을 입은 막 빼빼 마른 애들 막 남자애들 막 부산스럽게 움직여. 나도 그 옷을 입고 있어. 뭐지? 이거 뭐야? 설마. 아 잠깐만. 아이돌! 아 무대야 무대! 맞지? 오 오늘 뭔가 지금 감이 굉장히 좋은데? 나 아이돌 출신이잖아. 출원 점수 쿠키 10개 일단 더 드리겠습니다. 쿠키 사이즈! 쿠키 사이즈! 우리 세계, 현실 세계로 온 거야. 심지어 생방송 무대 직전에 아이돌 멤버의 몸속으로 정신만 넘어온 거야. 오케이! 내가 맞췄네 역시! 완벽한 정답! 램브러리의 영혼이 들어가 버린 저 몸은! 이 몸은! 누구야? 대단하겠지? 누군데? 보이그룹 아이돌 와일드 애니멀이란 팀이 있어. 근데 보이그룹 기획사 어디야? 야 이름 죽여버려. 와일드 애니멀. 와. 와일드 애니멀. 야생동물이야 야생동물. 그렇지. 야생동물. 와일드 애니멀 멤버 우연우라는 멤버 몸으로 들어간 건데 지들끼리 부르는 별명이 있어. 핵잠수함 아이돌. 이게 뭔 소리야? 핵잠수함. 왜냐면 얘네는 너무 안 떠서 저 심해 깊숙이 아무도 모르는 팀이야. 그래서 해체 직전이거든. 안타깝다. 어떡해. 그래서 마지막 무대 모든 걸 걸쳐서 와일드 애니멀 멤버들 정말 기깔나게 춤추고 하려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램브러리가 뭘 하고 있느냐? 우연우의 몸으로 뭘 하고 있느냐? 못하지 않아? 아무것도? 아 그런 능력 없이 내려온 거야? 나는 춤을 모른다! 하는 게 생방송 오프닝으로 나간 거야. 뭐라는 거야? 대신관이니까 옛날 말 쓰는 거야. 어머! 자꾸 춤추라고 그러니까! 댄스 선생님이 이걸 봤어 지금 어때? 눈 뒤집히지. 뒤집히지. 그럼!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검 1위 장악. 그리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캐릭터가 나왔잖아. 생방송에 네. 무대 안 하고 서 있는 멤버. 그래, 조각같이 서 있었는데. 어, 하니까 각종 자극적인 예능 러브콜이 쏟아져. 요즘 말로 떡상이야, 떡상. 떡상 하는 거야. 램브로리도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가 예전 하는 것처럼 신이랑 직접 소통도 안 되고 딱 보니까 한 번에 돌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그래, 와일드 애니멀의 멤버 우연우라는 사람으로 일단은 살아야 되겠구나. 적응해야 되겠구나. 아이돌로. 일단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해.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연병이라고. 연병 조심해야지, 연병. 근데 다들 연병한다고 할 때가 있어. 그 연예인병 걸리면 안 돼. 있지, 있지. 내가 항상 하면 야, 지금 광희 또 연병한다 이랬거든, 나한테.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부캐인 아이돌인 척을 하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본캐 램브로리가 튀어나와. 어머. 이상한 아이돌 교주 램브러리. 자기도 모르게 신성력을 활용할 때가 있는. 아, 갖고 내려왔어? 어떤 능력이 발휘되느냐. 첫 번째, 얘가 노래만 하면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막 정화가 되고 오늘 밤 잠 잘 잘 수 있을 것 같고. 가요를 부르는데 그게 된다고? 가요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어머, 치열받아. 이거 뭐야? 소녀 팬들이 막 와서 자기한테 막 연 오빠 연 막 그 소리를 막 질러. 어머. 근데 팬들과 대화를 조금 이상하게 해. 요거 살짝 살려줘봐. 덕후랑 성들 살려줘봐. 오케이, 오케이. 자, 가볼게요. 3, 2, 1, go! 어린 신도들의 마음이 참 예쁘구나. 연우빠 종교 하나 만들어줘요, 교중!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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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고맙구나. 어떤 날은 회장님이 스폰제의를 해. 연예인 스폰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런 스폰제 물 귀찮게 날려야 돼. 주변에서 알려는 줬어. 야, 그거 절대 받으면 안 돼. 밤을 함께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서 막 안 좋은 거를 알려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램보를 너무 정색하고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번식 활동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곤란하다. 번식 활동? 진짜 팩트로 말했네. 대인간이니까 결혼하면 안 되거든. 번식 활동 하면 안 되거든. 번식 금지! 번식 멈춰! 그래서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신성력도 하면서 하루하루 적응을 해가는데 갑자기 장르가 바뀌기 시작해. 어느 날 램브로리가 스케줄 현장에 갔어. 함께 출연하는 다른 연예인을 만났다? 아는 사이야.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그 연예인 등 뒤에 검은 그림자가 붙어다니는 게 보여. 안 돼! 일단 쫓아갔더니 갑자기 막 사라져. 근데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생겨. 귀신이 붙은 거야? 무서워. 알고 봤더니 이 검은 그림자들이 요괴였어. 근데 이상하게 램브로리가 가는 현장마다 요괴가 나타나고 한 번 보이기 시작한 요괴의 존재 점점 늘어나는 거야, 빈도수가.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이 인물이 등장하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해. 다시 감제라 하옵니다. 팀이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로드 매니저를 한 명 새로 추가 영입해. 바로 이 남자가 등장해. 너무나도 잘생긴, 근데 피부가 이상하리만큼 미백이 깔끔하게 창백하게 된. 근데 이 남자 인사를 시키면 항상 인사를 이상하게 해. 어떻게 한대? 반갑습니다. 사시 감제라 하옵니다. 어머. 심지어 다른 행동은 말 더 수상해. 이거 덕후가 살려줘봐. 이거 내가 살리라고? 이런 사극 톤이 뭔가 말투가 내가 사극? 사극 톤으로? 우연우 씨는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뭐래? 아니잖아요. 뭐래? 내가 병약한 거 같은데 사납제. 이거 맞는 거야 뭐야? 근데 어쨌든 연기하면서 느꼈지. 톤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 거 같아. 이 사람 뭐 같아? 어떤 존재인 것 같아? 악마. 악마. 도와줄 수 있는. 야, 지금 얼굴 보고 얘가 지금 봐주는 거야. 사실 맞아. 야, 나쁜 사람이잖아 지금. 누가 봐도 뭘 도와주러 와.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같이 연예계 생활하면서 얘는 사파를 보여주면 안 되니까, 성덕이는. 놀랍게도 누가 맞아? 성덕이가 가까워. 오? 쿠키 10개 드립니다. 그래, 잘생긴 애들은 거짓말하지 않나. 그래, 나 거짓말쟁이다. 사감제의 정체는 저승사자였어. 이상한 존재가 있다. 가짜 성자가 있다. 감시하려고 온 존재야. 어느 날 또 우연우가 사람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 죽었어야 되는 사람을 살리거든. 망설임 없이 램브러리에게 저승 수갑을 탁 쳐버려. 왜 그럴까? 무슨 상황일까? 역시 대화가 준비돼 있어. 내가 그럼 사시 감제? 그치? 오케이, 가자. 가자. 우연우 씨 질서 교란 행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함께 올라가시죠. 오해다. 어디로 올라간다는 것이냐? 신을 만나 뵐 것입니다. 그 신이 누구더냐? 염라전하입니다. 이번 톤 되게 괜찮았는데? 나 신과 함께 3 캐스팅 되는 거 아니야? 나 덕후? 나 바쁜데. 너 차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연기 잘한 거 티나면. 보통 이러면 저승사자가 이렇게 체포한다고 데리고 가면 무섭잖아. 무섭지. 근데 램브러리는 어서 가자. 오 빨리 가자. 오. 왜냐면 자기는 자기 세계로 돌아가고 싶잖아. 아. 감사 땡큐인 건가? 감사 땡큐. 어떻게든 신을 찾아보려고 막 성당도 가보고 하는데 신을 만날 수가 없었거든. 오. 근데 진짜 신의 부하가 와서 데꾸가 준다고 하니까 염라가 램브러리를 잡은 이유가 따로 있었어. 염라 신의 빅딜. 염라 대왕 한 비주얼 한번 보자. 비주얼 이분도 굉장히 쇄골 다 완전 늘어내고 드러내고 다니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염라 대왕은 이런 느낌 아닌데, 그렇지? 이런 느낌 절대 아닌데. 이렇게 수염 있으시고 약간 이렇게 거의 쇄골을 막 다 오픈하고 다니시고. 그래. 가슴골이 장난이 아니야, 선생님. 하지 마. 일단 소설 이렇게 이어져. 태초에 이승은 선과 악이 한 쌍으로 균형을 이뤘다. 선이 줄면 악도 줄고 선이 늘면 악도 늘어나는 법. 그리하여 선과 악을 모두 봉인하여 현 이승은 선악이 무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나 강력한 선의 존재 램브러리가 이승으로 들어와 봉인되어 있던 악의 존재가 하나 둘 깨어나고 있다. 너무 선인 존재가 오니까 균형이 깨져버린 거야. 근데 염라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램브러리는 좌절을 한다. 너의 나라는 망하였다. 또한 너의 신은 그 이유로 자취를 감추었다. 이 세계 어디에도 너의 신 레드리는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길 원하느냐? 그럼에도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해. 그런 그에게 염라가 이런 딜을 제시해. 내 녀석이 이승으로 오면서 봉인 해제됐던 그 요괴들의 수, 그 수만큼을 다시 내 앞으로 잡아와라. 그렇다면 너를 다시 이 세계로 돌려보내주마. 염라와의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날부터 우연우, 램브러리 정말 열심히 요괴들이 잡았다. 램브러리가 요괴를 잡으면 잡을수록 요괴 숫자는 배로 늘어. 아 뭐야? 아니 뭐야? 나 말고 다른 강력한 선이 또 이 세상에 왔다. 아 그게 아니곤 이 정도로 늘어날 수가 없다. 아 누가 내려왔기 때문에 또 그런 그래. 거구나. 뭐 이상하잖아. 어. 그리고 그때 이 존재가 램브러리 앞에 나타나 이승으로 넘어온 신 레드린 붉은 머리를 휘날리며 태연하게 부채질을 하고 있는 황금 눈동자를 가진 이 세계 본인 세계의 신 레드린이 염라의 세상 저승에 와 있는. 레드린의 모습 보여줄게. 레드린이 여자였어? 여신이었어. 아 진짜로? 나 남자인 줄 알았어 레드린. 이름 굉장히 드래곤 같은 느낌이잖아. 오! 레드린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녀의 아우라에 압도당한 저승사자들이 알아서 길을 터줘. 오. 사감제가 램브러리 목에 칼을 갖다 대고 있었어. 레드린 그만두십시오. 더 다가가면 당신 최애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근데 레드린은 개의치 않고 마이페이스로 계속 다가가. 그러고서 참고 참다가 염라가 레드린에게 이 말을 해버려. 그렇게 아끼는 너의 이 아이를 굳이 나의 세상에 던져놓고 시험한 목적이 무엇이냐? 뭐야? 레드린님이 나를 시험했어? 그때 레드린이 염라를 똑바로 보고서 이런 말을 해. 이곳의 왕 염라여, 내가 이곳의 신이 되어보려 한다. 뭐야? 여우가 뚜기집애. 아니 진짜로. 또 나왔다. 또 나왔다. 내가 말했지. 또 나왔다. 저렇게 순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데 뒤통수를. 무서운 사람이야. 아니, 무서운 존재야. 이 세계에서도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야. 어 이쪽 세계로 넘어와서 내가 먹어버리겠다라고 갑자기 선본전복을 해버린 거야. 과연 그런 레드리는 그만한 힘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정말 근원적인 질문. 우연우는 어디 있을까? 그의 정신은. 일단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비밀이 엄청 많이 쌓여 있잖아. 알고 싶잖아. 그 비밀 중에 일단 제일 중요한 비밀. 뭐? 뭐야? 그것도 비밀이야. 아 뭐야? 원작 볼타임 이때 항상 이때쯤 끊는 게 딱 깔끔하더라고. 입덕 포인트 뭐가 있을까? 장르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다이나믹함. 과몰입한 팬들이 너무 재밌게 볼 것 같아. 그치. 여기도 세계관도 아이돌 세계관도 여기 굉장히 대단하니까. 가상 캐스팅 이번에도 해봐야 되잖아. 해야지. 떠오르는 인물 있어? 김재욱 선배님. 김재욱 선배님? 약간 진짜로 약간 신 느낌도 나잖아 진짜로. 너무 섹시하고 멋있잖아. 있지 잘생김이 약간 있지 이 기회 누리자는 염라. 염라는 그러면 차승원 선생님 괜찮다. 그리고 그분도 기싸움 엄청 발산하시잖아. 그러니까 아우라가 염라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레드린 성덕이. 아 성덕이가 아예 가서 성덕이가 어때 차승원 배우랑 기싸움 해야 되는데 괜찮아? 나 기싸움 치지 않지. 나 레드린이야. 벌써 왔는데? 성스러운 아이돌. 여러분의 입덕 포인트 몇 점입니까? 나는 90. 나는 95점.
아까 말한 것처럼 장르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 그래서 막 진지하게 아,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어떻게 왔어? 얘는 뭐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피식 포인트가 또 있고 맞아 자연스럽게 계속 다음화를 볼 것 같아. 자 그럼 다 함께 외쳐볼까요? 네이버 시리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 다음화에서 꼭 만나요. 안녕 우리 마지막 아니야 그거 볼 거야 또 만날 거야.